자, 그래서 청릉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부따고사는 부따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 그러니까 부따고사라는 이름 자체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불명예, 벌써 부처님의 음성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불명으로서는 그죠? 최고 어떤 권위가 있는 이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감히 그죠? 부처님께 견주어서 그죠?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뭐,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상정을 할수 있는 그런 법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봐도 이분이 우리 상자부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 그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이런 이름을 가진 부따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이 시대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굽타 왕조가 중요한 것은 인도에 있던 모든 그죠? 뭐 철학, 사상, 종교 모든 제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자, 굽타 왕조 왕들이 그죠? 인도에 그때까지 인도에서 존재했던 모든 그죠? 뭐 학파, 문파에 그죠? 명령 일종의 명령을 내려서 그죠? 그 당신들의 기본 교의를 딱 임목요원하게 정해서 적어서 가져오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 육파 철학부터 해서 그죠? 우리 불교 자이나교에서 그죠? 인도에 있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각 교파 문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자, 이 중요한 시기에 저는 부따고사 스님도 그다음 상자부불교에서도 분명히 이런 그죠? 피할 수 없는 어떤 그죠 영향 때문에 어떤 부타고사라는 인도 스님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발리에 능숙한 인도 스님을 내세워서 그때까지 상자부 불교에서 싱할리어로 있잖아요. 스리랑카에서 싱할리어로 그죠 많이 온축된 그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주석서들을 부타고사 스님이 발리어로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한 것이 주석서 문헌이고.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이 15개 내지 16개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발리어 중요한 주석서들은 전부 부따고사 스님이 다 지었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청정도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처님 말씀은 사부 니까요로 정리되잖아요.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상구따 니까야, 안구따 니까야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 사부 니까야에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그죠? 그 가르침을 뽑아서 이 청정도론에서 종합적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디가니까 주석서도 누가 남겼겠어요? 당연히 부타고사 스님입니다. 물론 거의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영어로 뭐 컴파일러 일하잖아, 그죠? 이렇게 여러 그 전에 있었던 그죠? 여러 주석서들을 모아서 부타고사 스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주석서도 부타고사 스님이 남겼고, 그다음에 마찌마니까야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구따니까야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안구따니까야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논장 주석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15개 내지 16개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 청정도로는 이 가운데서 있잖아요. 가장 특히 사부니까야 가운데서 핵심되는 교의를 있잖아요. 여기에 종합적으로 주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로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모든 주석서들의 한가운데 중앙에 딱 놓여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런 중요한 AD 425년경 인도 굽타 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마하위하라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죠? 마하위하라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마하위하라는 중국말로 뭐 대사, 한국말로 뭐 큰절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마하위하라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마하위하라에서 이 청정도론을 그죠? 공인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청정도론은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기본 교의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부처님 말씀에 관한 한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죠? 그것을 모은 주석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죠? 청정도론은 사부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디가니까야 주석서, 마찌마니까야 주석서 이런 걸 하면서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 지금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뭐 나오면은 이거는 청정도론을 보시오. 이래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청정도론에서 딱 그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누가 언제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지었습니까? 정말 수백 번 했죠. 그죠? 예,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칠청정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우리가 이때까지 봤다시피, 보셨다시피, 그죠? 개정의 사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에는 불교 2600년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초기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있잖아요. 일대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그거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정회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디가니까야 제1권에 13개 경이 들어있는데 그죠? 그 중에 10개 이상의 경에서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당신께서 스스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뭐 그 불교 그죠? 그 적통이 되는 그런 우리 불교를 그 설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당연히 개정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장 가운데 있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품에 해당되고, 그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4장부터 23장까지, 마지막까지는 해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개정회를, 그죠? 개정회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회를 어떤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칠청정. 일곱 가지 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했다면 이름을 사막도론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막도론을 해야 되는데 사막도론이 아니고 청정도론을 했습니다. 그럼 청정도론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청정은 열반이라 하셨거든요. 그럼 열반을 밝힌 거면 열반도론이라 해야죠. 그죠? 근데 왜 청정도론이라고 이름을 스스로 붙이셨습니까? 그것은 상자부 불교는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의 가장 독특한 체계는 이 개정회를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면, 독특한 면, 특별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칠청정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래서 청정을 가져와서 청정도론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칠청정은 전에 딱 정리를 했죠. 그죠? 이거 하면 또 시간 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칠청정과 우리 뭡니까? 개정의 사막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학 이러면 제일 처음이죠.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겐지, 겐지 뭐 잘 안 됩니다. 뭐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개학은 칠청정의 제일 처음이 우리 그 뭡니까? 개청정이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정학은 칠청정에서 마음 청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같고 나머지 우리 정학 있잖아요. 해학 있잖아요. 개정해 할 때 이 해학이 나머지 오청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딱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청정 체계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있잖아요. 내년에 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내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그죠? 왜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자, 부다고사 선생님이 이미 이제 1장 제일 앞에서 그죠?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 뭡니까? 자,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거다. 됐죠? 열반에 이르는 도는 길이잖아요. 열반에 이르는 길. 어떤 게 길이냐?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뭡니까? 사막과 팔정도는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이미 경에서 디가니까야 같은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를 배대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개정의 사막 가운데 우리 팔정도로 보면 뭐죠? 정견, 정사유는 개정의 사막 속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학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는 계지구죠. 그래서 계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는 정학에 해당됩니다. 이마 따져봐도 당연하고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
왜 청중도론이 부타고사 스님이 개정이 3억을 갖고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격에서 이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서라도 팔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입니다. 근데 한국 불교에서는 요새는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게 도냐 하면은 이런 팔 정도라는 답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는 중도라 그러지, 그죠? 아, 딱 어렵습니다. 어떤 게 중도냐? 막 스님마다 다 다르고요. 막. 나는 중도라는 말만 들어도 해피하다, 막 행복하다, 막 이래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도는 막, 아, 어려워요. 전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기분 좋아서 막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시면서, 그죠? 중도 말 그대로 전도사입니다. 저는 팔정도 전도사고, 그죠? 중도 전도사신데, 어려워요. 그럼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부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초기경 중도를 말씀하신 게 한 일곱 군데 되는데요. 일곱 군데 중에 여섯 군데 어떤 게 중도냐? 팔정도가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가 남았죠. 아, 이 한 가지는 그 중도 전도사 큰 스님 말씀하고 갔구나. 죄송합니다. 이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37보리분법이 중도라 하셨습니다. 37보리분법의 핵심은 뭡니까? 역시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혼자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뭐 그 제가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제가 뭐 젊었을 때부터 선방에 모시고 살았던 분이라서 막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센데, 그죠? 그래서 그죠? 청정도는 자,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겁니다. 됐죠? 어떤 게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까? 예, 청정도는 개정의 사막이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칠청정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막과 칠청정이 바로 열반에 이르는 도다, 길이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청정도, 그죠? 청정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설명서. 그렇게 해서 청정도론. 이렇게, 우리 북방에서는 론자를 붙이잖아요. 은밀히 말하면 원음에는 론자가 안 들어갑니다. 위수띠 막가거든요. 청정도입니다. 근데 이 북방에 들어오면 부처님 말씀 말고 그 외 거는 전부 북방에서는 논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청정도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청정도론으로 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청정도론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 이제 개품과 정품에 대해서 했습니다. 개품의 핵심, 정품의 핵심, 자,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갚입니다. 자, 정말 1분만 딱 하고. 어떤 게 개입니까? 개의 핵심은 물론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렇죠? 개 하면 우선 단속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를 단속해야 됩니까? 문단속입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식스도어입니다. 냉장고의 핵심은 뭡니까? 문단속이죠. 그죠? 그 요새 냉장고 식스도어 나오죠? 육문입니다. 그죠? 불교에서 문은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초기 불교부터 이 냉장고를, 그죠? 여섯 개, 식스도어로 만드셨어요. 아니, 비설, 신의. 그죠? 이거 단속하는 것이 개의 핵심입니다. 그죠? 요렇게 우리는 그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삼매 있잖아요. 정은 우리 그죠? 원어는 삼마디고 이거를 중국에서 삼매로 음력했고 정으로 떡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집중입니까? 찌따사 애까까따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아무 마음이나 집중된 것을 삼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죠. 그죠? 집중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 대상이나 집중하면 삼매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삼매의 대상으로 정해주신 그거를 가지고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 있잖아요. 경에서 말씀하신 그 대상을 쭉 정리해 보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저 디가니까 주석서 뭐 상우대니까 주석서 같은 데서는요. 38가지라고 또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어떤 때는 38가지라고도 말씀하시고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그죠?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두 가지가 반복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변체, 식무변체하고 그죠? 허공의 가시나하고 아르마르의 가시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타고사 선생님은 일반 경에서는 결국 반복되는 건 빼죠. 그러니까 40 빼기 2는 그래서 38가지라 하셨고 청정도로는 이 두 가지를 살짝 딴 거로 있잖아요. 딴 거로 살짝 바꿔서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청정도로에서는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40가지 중에 하나에 그죠?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면은
마음이 40가지 중에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집중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 수행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죠? 특히 가시는 수행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죠? 우리가 익힌 표상에서 그죠? 닮은 표상이 일어나고 자,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산매가 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극복되는 거, 하나는 확립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다섯 가지가 제거됩니다. 극복이 됩니다. 뭡니까? 그걸 우리 일러서 이미 경에서 다섯 가지 장애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그렇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심사, 희락증. 아, 또 제 자랑하고 싶어 죽겠다. 그죠? 어디 가면 아무도 이렇게 정리 안 해줍니다. 들어본 길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또 제 자랑이죠. 예, 대불령 교부장 출신입니다. 예, 저는 진짜 저를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해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리해준 사람 없습니다. 물론 청정도론 같은 데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핵심만 딱 정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근접산매를 통해서 본산매에 드는 것을 우리는 그죠? 그 산매수행의 그 핵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는 우리 해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게 해는 우리가 봤냐? 우리 특히 불강하면 마봤냐 바라보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봤냐를 그죠? 그 중국에서는 해라고도 옮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초기 불전 육문에서는 우리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통찰지냐, 어떤 게 해냐, 어떤 게 봤냐냐, 이렇게 하면은요, 이미 부따고사 스님께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이야기하려면 복잡해진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 청정도론에서는 여기서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찰지라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개정의 사막으로 해서 이 해품이 그죠? 수행의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죠? 체득이 되는, 확립이 되는 그 윗바사나의 지혜, 구체적으로 하면 10가지면 되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여기서는 반야라 한다, 통찰지라 한다, 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히려 경을 통해서 보면 경에서 그죠? 어떤 게 통찰지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 요거를 통찰지로 설명하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특히 오건 있잖아요. 신정진 염정해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어떤 게 믿음이냐. 이거는 우리 불자들한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믿음이냐. 어떤 게 믿음입니까? 네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불법성계에 대한 확신. 됐죠? 요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된다면 뭐합니까? 삼귀 오계 봤잖아요. 됐죠? 삼귀 오계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맞죠? 정확하게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정진이냐? 할 말 많죠? 그죠? 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해놨고, 어떤 게 정진이냐 하면 뭡니까? 예, 제가 배운 정진은 오직 하나. 예, 이 경상도 말로죠. 무대뽀. 예, 무대뽀로 딱 밀어붙이는 그게 정진입니다. 자, 무대뽀로 딱 밀어붙이고 깨달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 초기 도체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수행 정진이 딱 떠오르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선법, 불선법. 선법은 뭡니까? 저는 유익함으로 옮깁니다. 유익한 법.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한 법이겠죠. 간단 명료합니다. 어떤 게 불선법입니까? 당연히 해탈 열반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불선법입니다. 그래서 선법, 불선법. 그렇잖아요. 정진은 왜 합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그죠?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열반에 도움이 되는 법과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 먼저 딱 선을 딱 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없애려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게 정진이라는 겁니다. 이래 들어보니까, 에이,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싶으죠? 나도 하겠다 싶은데 아무도 말씀 못 하셨잖아요. 노래는 잘 부르지.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떻게 해? 어떻게 정진하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확신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죠? 확신이 먼저 딱 생겨야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죠? 막 확신은 놔두고, 바른 이해가 생겨야 그걸 내 삶에 적용하죠. 정진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식입니까? 스스로를 딱 돌이켜봐서 내한테서 불순법이 올라오고 있다면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한테서 선법이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당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와, 아직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없애냐?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불선법을 어떻게 했는지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경도 공부하고 아비다마도 공부하고 그러면 아직 안 일어난 이런 불선법이 없구나. 이런 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정진하는 겁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엄마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해야죠. 그죠? 경도 공부하고 특히 아비다르마에서는 멋지게 쫙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수행입니다. 요게. 그래서 저는 그죠? 늘, 왜냐면 이제 변명입니다만은 그죠? 제가 수행을 안 한 사람이라서 변명입니다만은 저는 수행을 했잖아요. 먼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저는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행이 되고 여기에 투철하고 그 다음에 기법으로서죠. 들숨 날숨 관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지. 물론 그것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게 먼저 확립되면은 저는 가나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연불도 좋고 다라리도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내한테서 선법이 불선법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죠? 딱 앉아 있는데, 그죠? 오늘 또 시간 자꾸 합니다. 딱 앉아 있는데, 제가 불선법 대표적인 보기로 뭘 듭니까? 식상하지, 혼자.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빨 부두둑, 부두둑, 이래 합니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막 딱 얼굴 벌게 해갖고 막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딱 막 1시간, 2시간 허리 쫙 펴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뭡니까? 와, 1등 수다죠? 정진 잘 하죠? 이야, 정진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불선법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막 불선법이 벅벅벅벅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뭐 정진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정진입니까? 어? 스타타타타타타타 하고 있는데, 그죠? 속으로는 죽을 놈, 죽을 놈, 죽을 놈, 스타타타타타 죽을 놈, 죽을 놈. 아니잖아요. 예? 그죠? 석가모니볼, 석가모니볼, 아이고, 죽일 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이거를 먼저 지적하고 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바른 정리를 하려면은, 먼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것도 판단 안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앉아갖고, 그죠? 죽일 놈, 죽일 놈, 내 돈 3천만 원, 제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떼먹고 도망갈 사람도 없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앉아고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안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앉아있지 말고, 그죠? 차라리 서서 있잖아요? 포행을 하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반성하고, 그죠? 내가 왜 이럴까? 야,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그 돈 3천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져가서 행복하면 막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돌려주면 더 좋고, 막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노? 그러면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부처님 전에 가고 있잖아요. 뭐 법당에 가서, 그죠? 그죠? 절도 세 번 해보고, 7번도 해보고, 뭐 안 되면 1080배도 해보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발언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내 돈 갖고 가서, 그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절마 하면 그런 생각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왕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거, 그죠? 그 돈 갖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예? 정말로, 그 종자 떤 사람을 갖고 돈 잘 부리고 잘 사십시오. 이러면 뭐, 정말 좋은 수행이잖아요. 선법이, 그죠? 자의심이 푹푹푹푹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돼야 그게 바른 수행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절하는 수행은 근기가 낮은 거고, 딱 앉아서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이거는 최상승 수행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똑같지. 그죠? 남 자꾸 비꼬아서 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근데 내용은 맞죠, 그죠? 너무 오라서 기분이 나쁘죠?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정정진에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니까이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도처에서, 그죠? 정정진이 나오면은, 정정진, 사정근, 뭐, 이런 노력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선법, 불선법으로 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